안녕하세요. 정계림입니다. 오전엔 백화점과 쇼핑센터 모니터하고 점심엔 아줌마 친구들 만나 야수다 떨고 오후엔 동네 아이들 과외 수업하고 그리고 저녁엔 신랑도 챙겨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별명도 비밀 요원, 외설정, 이모 선생님, 여왕 마늘님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젠 국민 DJ에 올인해보고 싶네요.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건 DJ로서 플러스 요인 아닐까요? 접었던 날개를 펴듯 제 꿈도 펼쳐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세안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못 견디게 신경 쓰이더니 지금은 적응이 돼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도 잘 지내죠. 얼마 전 저 같은 남성 전업주부들과 모임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희 모임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가를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려요. 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60%에 육박하더군요. 그만큼 과거보다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늘었고 남성 전업주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사로운, 내가 하기엔 어색한 일이 따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사람들의 편견이 있을 뿐이죠. 우리 남편님께서는 이 편견을 잘 이겨내시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다 활기찬 내일을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현숙 씨도 노래로 같이 응원해드리네요. 내 인생의 박수. 아, 전원주씨하고 잘 맞는 내용이네. 네. 웃으면서 합시다. 지금부터 띵동소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립니다. 인터뷰 시작해주세요. 네, 오늘은 화통한 웃음의 주인공이시죠. 전원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까도 네. 웃음소리 들었는데요. 정말 에너지가 네.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기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내가 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웃고 나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요. 네, 그러시다 그래서 앞으로 웃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네. 자, 소탈한 웃음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그냥 웃음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저 소문 만복내라고 웃는 집에 복이 온다. 그리고 또 어떤 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화끈하게 웃는 사람이 네.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남이 빨리 또 시선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 연예인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큰 웃음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많이 웃어주고 우는 것보다는 우는 게 낫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네. 이렇게 호탕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나에게 정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연예계가 힘들죠. 밑바닥에서 힘들 때 찡그리고 앉았을 때 일이 하나도 없고 힘들었는데 네. 내 개성을 찾아가지고 네. 많이 웃다 보니까 전원주가 많이 알려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네. 벌써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예. 김우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겐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힘든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나를 반겨주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살며시 다가와 나를 위로해주던 우리 집 강아지. 내가 귀찮아할 때도 다른 일로 바빠 소홀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마음을 주지 못할 때도 리아는 저에게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 제게 다급히 연락이 왔네요. 리아가 떠났다고. 하지만 바로 회사에서 나올 수 없었기에 수습은 부모님께 맡겨두고 늘 그렇듯 회사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내 발밑에서 꼬리치며 안아달라던 하나뿐인 우리 가족 리아는 오지 않네요. 지쳐 앉아있는 내게 힘내라고 위로하듯 촉촉한 눈망울로 나를 바라봐주던 리아는 더 이상 오지 않네요. 항상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면 어디선가 꼬리치며 달려올 것 같은데 하지만 그곳에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더 슬픈 하루 지금입니다. 아픈 이별이 있으셨군요. 김우진님이 느끼는 슬픔이 얼만큼인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리아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도 느껴지네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저와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리아도 김우진님과 함께여서 행복했으리라 믿습니다. 리아하고 행복했던 시간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까지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여행을 가는 거 자체보다는 준비하는 동안에 그 기간이 더 설레고 기뻤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랑이 참 같이 행복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이 기회를 정말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라디오에서 전해지는 그 마술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족과 친구와 저희 저를 많이 응원해주는 분들께 한강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